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점점 이제는 기도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슴 깊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해서 저렇게 방송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가를 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로 깊이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기도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해도 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서로가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자,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룸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하거나 예배를 마치게 될 때에 이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은 예배가 마쳐진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기도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기도 전후에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주문이라기보다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우고 암기하는 것은 하나의 주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실제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주기도문, 세례받기 전에 주기도문, 또 그리고 또 하나 사도 성경을 여러 구절에 대해서 외워야 하는 것들, 사도신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외우게 만들어서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 학습 문답할 때 이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학습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나 그 주기도문이 하나의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암기 or 주문이 한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이 많아서 제가 그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기도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의 모형이 모범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학고이 너희는 그냥 신에게 기도해서 복을 받을 기복 사상을 불어넣어서 복을 얻도록 만들어서 하나의 그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그 뜻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도할 때에 빈다고 그러죠. 가서 어디에 가서 빈다. 어디에 가서 뭐에게 복을 빈다. 그것은 비는 것은 하나의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빈다는 것은 곧 세상적인 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귀신에게 가서 빈다는 것은 내가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군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귀신에게 빌어서 푼다, 애군을 푼다 하는 말에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빈다 그러는 말은 그것은 곧 불교의 용법에서 즉 우상에게 가서 복을 빌기 위해서 빈다. 귀신에게 가서 자기의 애군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빈다. 그렇게 해서 빈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자어로 나왔죠. 마음의 그 영향력이 기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기도이지 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양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이 약속의 표현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를 낳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아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버지 그러면은 뭐라 그랬으면 미쳤다고 뺨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은 아버지신데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셨어. 우리가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빠라고 요즘에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무엇이든지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제일 먼저 대목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된 상황을
아버지께 아뢰니다. 이거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되어 죄 없는 세상, 그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세상, 능력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지으신 바 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인간을 통해서 축복하신 그것이 뭡니까?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만복을 주셨지요. 그 만복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죄사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을 때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아버지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버지의 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이니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로 힘으로 애써봐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서로 대화를 하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다 주고 하나의 계율,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나의 피조물로서의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율 하나를 주셨습니다. 선악과 선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왜냐하면은 네가 욕심이 붙어서 네가 악한 생각을 해서 나와 대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계율을 하나 주셨는데 순종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하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네가 나를 아담아 네가 나를 순종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것을 동산 중앙에 심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00번 읽어도 1000번 생각을 해도 10000번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다 심어놓은 게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조물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율 하나를 주셨는데 그 계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인생을 대대로 벌어두신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자 창세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신 3장 그 6절에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다시 옛날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영이요. 두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만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확고하게 복음서에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이 뜻이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바라야 되지. 먼저 내 욕심껏 기도하지 말라는 뜻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육신을 위해서 너희가 오늘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내게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죄가 없는 세상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함께 알아서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먼저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최고의 행복이고 너희의 최고의 기쁨이고 너희의 최고의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번역하고 생성할 수 있는 너희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제2의 세상에서 속해서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두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 자기의 모든 오늘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러면 내일로 미뤄지면 우리가 깜빡하는 사이에 잊어버릴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심판할 때 네가 무슨 죄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하나에서 열까지 빈틈이 없는 거룩하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같이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회개로 통해서 우리에게 도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또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죄를 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도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은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서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세상 위에는 세상이 없다. 이런 것들을 누가 갖다 줍니까? 사탄이 갖다 줍니다. 그러므로 있어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네가 나에게 경배 한 번만 하면은 모든 영화를 네게 누리게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어디에서 사탄이 유혹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돌이 뚝뚱이가 되게 해라. 배고프니까 그러면 네가 여기 이기에서 뛰어내리면은 너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자로부터 너는 너를 다치지 않고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 뭐라 했으니 네가 나의 모든 이 영광을 이 세상에 있는 너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 번 다 물리쳤지요. 바로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라는 것은 사탄의 흉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도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 있는 욕심과 정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시험이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악한 생각을 하거나 내가 마음으로서 어떤 것에 욕심이 붙어서 그것을 원한다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나라보다도 먼저 그것을 구한다거나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에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므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내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낳을 때 내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악, 사탄이 우리에게 악을 줌으로 인해서 악한 계기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악한 계기를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에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의 시험에 들면 악이 우리에게 지배하게 되고 악한 행실을 갖게 되고 악한 행동으로 내 이웃을 해치거나 내 이웃에게 모든 것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가는 모든 악한 행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 그 이 모두가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고 바로 마음적으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두 가지 기도가 있다 그랬죠.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 악령으로부터 오는 악령에 의한 두 가지가 우리는 언제나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모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디로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근본의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경배하며 이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뜻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영적인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하지 아니하면은 즉각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듯이 잠시 동안 아담과 떨어져 있었더니 그 순간에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뱀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하와를, 연약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은 즉각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눈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신 말씀을 제가 재차 강조합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강조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그것이 우리 안에 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하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진리, 깨닫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생명,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은 천하 만물 다 주어도 바꾸지 말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변화되고 모슬렘이 아무리 기독교인을 죽이고 몰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모든 것을 준다 하더라도 하늘의 복과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모슬렘의 핍박에 있어서 죽고 순교하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뭐에, 우리는 가슴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도 참는 거 아닙니다. 내세를 알기 때문이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산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에게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확신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집행하고 많은 것들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사탄도 불을 내릴 줄 압니다. 우리는 말씀에 위배된 것들이 있으면 절결단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어졌는지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외모가 반듯하고 아무리 그의 행실이 정직하고 존경만을 하고 순종하지만은 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속에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권한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어떠한 핍박이나 고난이 닥쳐왔어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제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신앙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지 아니하도록, 유혹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